alleluia.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차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위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없더라. 아멘. 어,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마오스벤디시랄로트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성교사합니다. u e s m i s i o n r o que salvará todas a s n a e s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Veamos o que a r á j e o v á d a n t e de n s 감사합니다. m u a s g r a a s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렘런트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중남미순회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확인케 되어지는 중년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으로 우리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사역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남미 집회와 중남미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우리 파나마 알류티스 개관 예배가

파나마 알류티시에서 집중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Jueves, viernes, sábado, la, eh, para para uh, 특별히 이번 중남미 집회는 오정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라는 주제로 uh, 14개 나라 333명의 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3 7나라를 통해서 오총종족을 파고드는 그 축복된 시작은 다른 것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no en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이 많이... 237 나라 5정 종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될 부분들이고요. e s es algo que temos que disfrutar todos en los campos. Uh, 특별히 중남미 우리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열세가 우리 중남미에 있습니다. e s a v e importante para esta e v a Latina está e os países d a a i a 우리 중남미 모든 제자들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귀중한 응답들을 기도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대로 헌신하고 또 성교대회와 성교대회 이후에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놓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부분들이 기중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 훈련을 받고 돌아갔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저희들이 기준한 사역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 선교사들로 선교사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들이 우리 마음에 들었습니다 no 한 제자들이 응답받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Gloria, por esta, por esta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콜롬비아 사역이 또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Pues 또 수요일 사역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토요일 새벽에 eh, 도착하게 됩니다. 그까지 uh, 여러분 중남미 현장을 놓고 또 부족한 종들의 수순회 uh, 사역을 놓고 uh,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h,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들을 잡는다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한 l 옆에 분들과 인사십시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estás tú, parado, hoy? 어,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일 것입니다 Algo que todos los días que es yo estoy 큰 증거가 있습니까 큰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까 Están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En m o m e n t o es así, más tengo que confirmar dónde estoy yo parado.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의 자리를 놓친 사람들이 있고요. La lectura bíblica vemos personas que dejaron los lugares de bendición.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Y personas que estaban en lugares de bendición.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En la lectura bíblica están los hermanos de Jesús y los judíos.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할지라도 또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놓친 사람들 왜그 축복을 놓쳐버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언약 아닌 육신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No el pacto, sino que era su 믿지 못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약이 아닌 육신과 환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Porque m i e a s 5:2 había sido profetizado.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왕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Y también linaje de d a 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예수의주사용 무대가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갈리의 주사위 사육 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될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갈리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할수 있어요. 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이절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 출생이었습니다. Pero mi que a 52 Jesús el m e s s i a s era de Belén.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죠. Lucas 2:1 al 7 dice así. 그 당시에 헤롯이 호적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Porque Rey Herodes había tomado un mandato.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를 떠나서 결국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De José e d también de Galilea fue a Belén, ¿no? o r q 루 어, 누가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Lucas, uh, 4, 그 베들레헴에서 약혼녀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기 있을 때에 해산 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l hijo, el niño. 주사형 무대가 갈릴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또한 유대인의 왕손이라고 할수 있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목수의 아들인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Pero y que nació de un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hasta los de no que era el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있죠 5 dice así,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말씀했니다 no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보니까 결국은 은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를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12절에 한번 s ú 시비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어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했습이다한마디로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니다약이 아닌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결국은 지식적으로

Con, con conocimiento ante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닌, 살리는 복음이 아닌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22절 23절에 모세 할례를 말씀하고 있죠. 2 3절에 모세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이 결국 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들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놓치게 되었고요. Cosas, 다시 말하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놓치게 되었고요. 그 선민 사상들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유대인은 들 전 일곱 가지 제앙 가운데 후대들이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su 그리고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daban su por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기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no por sino lo que es justo en el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dijo, no por 유대인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그 es que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기준이 아닐까요? No los fariseos, los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e n t 오면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c u 틀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모이면 세상 육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Cuando 있습니다. Iglesia, 먹고 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겠죠면 sí, 남의 말을 하고 남을 욕합니다. Sí, 말 p o 부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todo es estándar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지고 복음 기준으로 살아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리스께비델로께소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 갈릴리에 가난하고 배경 없는 목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이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참 복음을 필요하는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이익을 탐내는 자들이 아닌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인 것이 c u m p l i d 로 h i z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고 정말 우리 자신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t e n i e d todo t o e s u c r i s t no lo creemos e a s ir.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Porque vino lo más b 30 d i j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Todo c o n s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Está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si en ese lugar de que de esa 우리 자신들 또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야. 해한 순간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그말수 있다라는 사실. 로오 a n e s t a n d o en lugar de b e n d i 그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언약대로 믿은 사람들이고. Ellos creyeron el pacto como era.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Por eso estaban en las respuestas y en las bendiciones en ese lugar donde estaba cayendo. 하나님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Y que es el pacto que Dios nos ha dado.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Dios nos ha creado como seres espirituales.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 Nos creó a imagen de él.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입니다 창세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르러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원받은 것입니다. Quando estávamos juntos com Deus no jardim de Eden, era feliz, era junto feliz c o n Deus.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No Gênesis 3, Satanás tentou ao homem.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Y desobedecieron a la palabra de Dios.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Se separaron de Dios.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Y caíeron el n pecado original. 결국은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게 된 것이. Y vino la muerte espiritual.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Vos Efésios a 2:1 diz assim.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제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른 것이죠. Se para de o d Dios están en la muerte espiritual en sus delitos y pecados.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Pero el hombre no sabe distinguir lo espiritual muerto espiritualmente. Por 가에인에 e s caen en religión. Misticismo supersticiones. 우상 숭배하기도 o 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Porque no pueden distinguir lo espiritual ya.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Espiritualmente están muertos.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게 돼요. más adorar

La simiente de la mujer era la cabeza de la serpiente. Las personas que estaban en l u g a r de bendición, los que se aferraron e Génesis 3, 15, la simiente d la mujer. a b e s t a b a en ese lugar de bendición. 아벨은피 언약을 붙잡은 그 축복의 자리에 섰던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 Enoch, 300 años junto con Dios, dijo así.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Que 300 años junto con Dios? 하나님 주시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que vivía al pacto de Dios. 그 축복의 자리에 섰던 던 사람들입니다 Son 노아 시대에 네피림 가운데 빠졌습니다. n o é estaba a h 데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 palabra d i a s 창세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Genesis 8.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Noé a y gracia de Dios.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Dios le dio a Noé haz el arca.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간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을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루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복의 권한이 되게 하겠다 말씀입니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아브라함은 요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야 아라 팔라브라 데 축복의 자리에 선사람 Son personas que e s t a b a en el lugar <목소리> de bendición. 아브함으로말미암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Y este p a c t o se fue hasta Isaac. 야곱에게 전달되었어. Se <목소리> transmitió a Jacob.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Jacob y Esau eran hermanos sabemos.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은 미안합니다마는 감사하고. 서김스를 잘 쓰고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온신도 하곱 somos casi igual que él pero e s t a n d o e n lugar de bendición Dios lo bendijo y lo conllevó al final.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요셉에게 전달되었. este pacto se transmitió a José voy e r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 보여주고 계십니다. y a través de José q u e Dios nos muestra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억하고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로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하암 430년 동안의 애굽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을 떠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 이스라엘을 떠나 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을 떠나 이스라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을 떠나 이스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을 떠나 이스을 떠나 이스라 그리고 사사기 시대입니다. t i e m p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Sí 지금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이그 시대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중간중간 세워 가지고 그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된 그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1두명의 제자와 함께 7십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것이니 그리고 마라달라 빵 교회가 세워졌고요. 빗을 통해 흩어진 자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결국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것입 한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들을 움직여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는 s a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근세를 멸하실 뿐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비밀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저주와 재앙을 넘어간 그 일을 이루신 분을

Estamos en bendición en lugar de respuestas. Hoy tenemos que aferrar la simiente de la mujer, 비밀, sacrificio de sangre, 미스테리오, la bendición de Manuel. Lo que f e r r a r o n esto estaban en el lugar de bendición. Y esto a través lo movió la historia. 자리, ese es el lugar que debemos estar.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구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과 이사야 7장 1 4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는 <목소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알 베르시쿨로 <목소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어.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t 우리의 제와 저주 죽음에 사단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됩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자리는어디입니까이 dónde tenemos que estar p a 를 깨뜨리는 전도의 자리에 서있어다 que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고 있 versículo 7 d i c así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그 el mundo esto. 나를 미워한다 했습 Y m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선언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어왜 oh,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임금이 악한 사단 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 11, era diablo, por 그래서 세상 임금이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축복하시는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곳은 우리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8 있습니다. Dice así.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no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자의입니다. El triunfo y el lugar es de bendición el que pide la gloria, el da la gloria a él. 발수록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m á s el tiempo transcurre vivirán para su propia gloria. 잠시 18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Proverbios 16:10.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토요서 건도교회 이 이야기했습니다. 건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31,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 있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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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교회가 왜 어려지고 있어요? 한때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왜다 문을 닫았습니까? 미국 교회들조차도 왜 지금 어려움 나가고 있습니 p 아니 당장 우리 주위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도 잘될수 있어요. 그리토 도 그리스께서 주신 것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Pues t r i u n f a 그러나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No 우리는 그리스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야 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 어,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거름이 캠프가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그 망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도로말미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직접

아홉 다섯가지 확신과 아홉가지 흐름과 평생 응답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로디에스 리리 t e n e m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내 증인이 되란 말씀. 입시래 세계 복음의 이정표를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니다그 이정표는 갈보르 사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 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늘 확인해야 될 귀중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약 붙잡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구원의 자리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허감의 군세를 깨뜨리는 전도 의 자리 에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올바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 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이정표를 바르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기중한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시고 그리소를 통해서 주신 것을 찾아내고 기도 속에서 누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서 인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